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고 법정에선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넣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는 주가 조작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 묵인하거나 가담한 걸까요?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중앙일보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이 한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권유로 자회사 주식을 싸게 사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건희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도이치와 연관성이 처음 함께 언급된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통 이거 사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뭔 줄 알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0억 원어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 다시 두 이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주가 조작 세력에게 제공됐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를 공개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거세게 충돌한 뒤 대선에 뛰어든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검찰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 15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7명과 전주 6명이 포함됐지만 김 여사는 빠졌습니다. 1년 두 달 만에 법원은 주가 조작을 인정하며 김 여사 계좌가 48번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고도 10달이 더 지났습니다. 늘 일선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추가 조사에 대해 출석 등 수사 방식에 제한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